춤추게 하네 진짜. 네 점장님, 주말 새벽 알바 이거 누구예요? 미쳤나 진짜. 이번 쟁사 시작한 거 쇼카드 하나도 안 끼워져 있고요. 기본 중에 기본인 간편식 선입 선출 아예 안 돼 있고요. 쓰레기통 꽉 찼는데 그대로 두고 톡 꼈거든요. 바닥 더러움 수준이 크라임씬 수준인데 그대로 뒀네요. 전자레인지 내부 청소 인수인계 왜 안 받았대요? 얼음컵 배송받은 거 창고에 처박아둬서 넘어갔거든요. 폐기해야 되는 삼김이랑 샌드위치는 버젓이 굴러다니고 밖에 테이블 정리는 다음 알바 가는 법이라도 있나 봐요. 심지어 카운터에서 지쳐먹은 도시락도 안 버리고 갔네? 어? 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! 편의점 알바가 무슨 카운터에 우아하게 서서 계산만 하면 단줄한가 봐요. 팀장님 이 새끼 이 정도면 월급 루팡도 대도급이야. 어 이런 새끼 둘만 있으면 점장님 바로 망해요. 내일 폐업 신청서 쓰고 깡소주 까야 돼 진짜로. 아, 생각할수록 빡치는. 그럼 당장 번호 보내세요. 내가 직접 전화할 거니까. 그거 나야. 손님 오셔서 끊을게요.